지난 에피소드 이어서 연속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영상 두 개를 다 시청을 하셨나요? 요거 두 개. 예, 아마 첫 번째 거는 무난하셨을 거고, 두 번째 거는 저게 왜 저렇게 되지 하는 부분이 좀 있었을 거예요. 조금 머리를 써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몇 가지 집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나중에 우리 팀 주피터의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은 세 개가 들어있을 거예요. My Stuff 들어가서 이번 영상과 지난 영상과 관련된 교재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Simple Grid List Tutorial with Image Scanning. 요거는 107번, 우리 좀 전에 봤던 107번입니다. 요거죠. 요거 설명을 한 부분이에요. 그 코드들입니다. 코드 보시면은 뭐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108번 있잖아요. 108번은 이 분량이 많으니까 둘로 제가 나눴어요. 나눠서 앞에 15분 정도 분량은 이 파트 1에다가 담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15분 정도 분량은 파트 2에다 담았어요. 그죠? 그래서 파트 1부터 먼저 보시고, 다음에 파트 2. 뒷부분은 파트 2에 코드를 추가를 한 부분입니다. 상당히 영상이 길잖아요. 34분인가 35분인가 그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로 다 섞어 놓으면 중간 단계가 건너뛰어 버리니까 중간 단계에서 한번 저장을 따로 해둔 게 파트 1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둘다 참조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플 그리드 리스트 튜토리얼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 하시는데 전혀 뭐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그죠? 옮겨놓고 그랬다가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딱딱 표시가 되는 거죠. 이 그리드에 그러니까 값을 그리드에 있는 값을 불러들이겠어. 불러들이거나 아니면 내가 입력하거나 꼭꼭 누르는 것을 입력하는 것이고, 요 점선 까만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색깔 변하는 것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리드에 있는 값을 읽고 쓰고 하는 것을 연습을 해본 겁니다. 그죠? 그게 심플 그리드 리스트 위즈 이미지 스캐닝 파트이고, 메인 게임은 파트 2에 있죠. 요게 우리 메인 게임 메인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렸을 뿐만한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이 부분하고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알고 보면은 단순한 겁니다. 알고 보면 언제나 그렇지만 알고 보면 단순해요. 그런데 알기까지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이 부분입니다. 이 코드예요. 이 코드 영상을 시청을 안 하신 분들은 이해가 안될 겁니다. 영상을 먼저 시청을 하셨어야 돼요. 자, 여기 우리 목적지가 얘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죠? 얘가 목적지고, 그러면은 여기 목적지를 향해 가는 우리 자동차가 어디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목적지에는 상관없습니다. 목적지는 자기만의 어떤 좌표를 만들어냅니다. 그죠? 자동차가 3대가 있던 4대가 있던 얘네들은 다이 목적지 얘가 만들어낸 좌표계를 이용해서 얘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의 좌표계를 공유를 합니다. 공유하는 방식이 간단해요. 제일 먼저 우리 목적지에다 0을 딱 입력을 하는 겁니다. 리스트. 그죠? 0에 딱 입력을 한 다음에 코드를 볼까요? 제일 먼저 current index에다가 sin 값을 더하고, 그죠? 그리고 그리드 칼럼을 곱해서 cosine 값을 direction 이 코사인값을 해서 next index를 구하라는 거예요. next index를 구하는 것은 구하는 거죠. next index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첫 번째 얘가 index가 current index예요. current index 어디 적어볼까요? 여기다가 next index라고 적어놓을게요. next index고, 그리고 또 current index 여기도 current index 하나 적어 놓을까요? 얘는 current index. 목표지가 있는 곳이 current index예요. 얘가 지금 라인이 15개고, 그리고 얘는 몇 개죠? 둘, 넷, 다섯, 10개네요. 15개 전체가 150개 셀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50개 중에서 가운데쯤 있으니까 75분쯤 되겠네. 일단 75분으로 가정할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 77번, 78번 정도 될것 같은데, 나중에 헤아려 보십시오. 하여튼 비슷한 값이 나올 거예요.
자, 78번 얘가 current 인덱스예요. 78번 얘가 적어놓으면 되죠. 그리고 여기다가 디렉션을 적는 겁니다. 디렉션은 제로로 딱 적는 거죠. 78번에 있는 값은 제로가 되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계산을 들어가는 겁니다. 계산을 하는 것이 이걸 네 번을 반복하는 겁니다. next index, send next index를 구하는데 next index 값은 지금 78번에다가 뭐라고 하고 난 거예요? sin 곱하기 디렉션, sin의 디렉션이 뭐예요? 제로죠. 그러면 sin 제로는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next index는 78번이 되죠. 78번인데 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뭘 대주란 말입니다. 코사인 값을 대라고 되죠. 그리드 칼럼 곱하기 코사인 오브 디렉션이죠. 코사인의 0도는 1이잖아요. 1 곱하기 칼럼이 15죠. 1 곱하기 15는 15잖아요. 그죠? 그만큼 체인지 해주란 말입니다. 그죠? 체인지 해주니까 78 더하기 15가 되겠죠. 더하기 15. 요게 next index가 됩니다. 이 값이 78 더하기 15. 이렇게 숫자가 나와버리네. 자. 제가 계산해서 넣을게요. 93이 되나? 93. 틀릴 수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산하십시오. 자, current index는 78번, next index는 93번. 이렇게 된 겁니다. 93번은 여기에요, 위치가.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정확하게, 뭐, 어쨌든 논리는 이해가 되시죠? 제가 하는 거. 이 칸을 좀 줄일까요? 줄여서 계산할까? 뭐, 그렇게 하기는 좀 번거롭고, 하여튼, 뭐, 제가 지진이 말씀드린 지진이 이해가 될 겁니다. 요게 93번이라고 합시다. 찝찝하다. 맞는지 안 맞는지. 어쨌거나, 93번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값을 어떻게 하니까, 디렉션에 모듈러 360 하니까, 0도를 360도로 나누면은 0도죠. 그죠? 그것을 next index의 그리드 값으로 바꿔주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대로 해주면 되겠죠. 0도에 360도 디렉션 거 0입니다. 제로가 들어가는 거 얘기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뭘 하느냐 하니까 디렉션을 90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죠? 다음번엔 디렉션이 90이 들어가요. 그 90의 current index에다가 sin 90번 1이죠. 그러면은 지금 index에다가 1을 대주는 값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next index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78번이면은 next index는 이제 79번이 되겠죠. 79번. 79번이 되고, 그리고 79번 좌표가 여기입니다. 얘가 78번이라고 한다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면 78번으로 가정합시다. 그리고 얘는 93번으로 가정합시다. 바로 위에 칸이. 얘는 맞아. 얘가 78번이면 얘는 93번이 되는 거 맞습니다. 15를 대줘야 되니까. 어쨌거나, next index는 이제 79번이 되는 거예요. 얘가 되는 거죠. 얘가 되고, 거기 값은 마찬가지. direction 360도, 90도를 나눠줬죠. 90 나눠준 다음에, 그 값, 그죠? 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는 90을 넣어주는 겁니다. 90 넣어주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또 한 바퀴 내려옵니다. change direction. 이번에 90, 또 90을 바꿔주죠. 이번에 180이 됩니다. 180에 또 sin 값, cosine 값 계산해서 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그럼 얘는 180이 넣을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90이 넣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값, 이 다음 next index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79에다가 얘 입구로는 얘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64. 얘는 64가 되고 얘는 78. 아니죠. 70. 얘는 64. 얘의 빼줘야 되겠죠. 얘는 얘에서 마이너스 15가 돼야 되겠죠. 그죠? 63이 되죠. 그죠? 그리고 얘는 또 마찬가지. 진작에 수식 계산할 걸 쓸 걸 했군요. 얘는 얘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죠? 이걸 얘 마이너스 1 되고 얘는 처음에 얘 더하기 15가 되죠. 이걸 얘 더하기 칼럼이 15니까 더하기 15. 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게 next index, next index가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죠? 얘네들이 누구한테 들어가느냐니까 얘들을 어디로 하는 데나요? 어머나. 자, 잠깐만. 얘를 보시면은 투두 인덱스에다 더라고 돼 있잖아요. 추가로 돼 있죠. 그럼 투두 인덱스라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 투두 인덱스. 투두 인덱스입니다. 투두 인덱스. 투두 인덱스.
세. 그대로 얘들이 그대로 초과해서 오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이씨. 자, 그냥 next index를 to do index로 바꿔줄게. to do index. to index. index. 그리고 to do index는 얘는 first in, first out이라고 그래요. 먼저 들어간 것이 먼저 나옵니다. first in, first out. 먼저 들어간 것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people라고 표현합니다. people. first in, first out. 우리가 지금 people, life를 지금 처음 하나요? in, first out.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처음 들어간 것이 처음 먼저 들어간 것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93번 들어가고 79번 들어가고 63번 들어가고 70번 들어갔잖아요. 그럼 얘도 똑같이 이 과정을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93번 얘입니다. 얘가 기준이 되어서 오렌지 색깔이 얘는 흰색으로 바뀌게 되고 이제 얘가 오렌지 색깔이 돼요. 오렌지 색깔이 되어서 이 과정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진행했던 과정을. 그죠? 그러면은 뭔가 또 값이 또 만들어지게 될 거 아니에요. 만들어지겠죠. 세 가지 값이. 그죠? 그런 얘는 얘대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얘가 끝나고 나면은 바톤을 79번이 받아서 79번이 또 그 과정을 반복을 합니다. 그죠? 그럼 여기 있던 어떤 값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여기 어떤 값이 들어왔고 다음에 오렌지 색깔이 바톤 터치를 해서 흰색으로 가고 이제 얘가 또다시 오렌지 색깔이 되어서 요 과정을 또 반복을 하는 겁니다. 투두 인덱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도 또 요렇게 색깔을 또 만들어냈죠. 그 얘가 끝나고 나면 오렌지 색깔은 다시 원위치 되고 이제 얘 바톤을 받은 겁니다. 바톤을 받아서 또다시 얘는 다 값들이 있으니까 값이 없는 얘하고 얘 값을 넣는 거예요. 또 색깔을 좀 진하게 하고 됐죠. 마지막으로 얘가 남았습니다. 얘도 또다시 어떻게 되나요? 열심히 돌아서 이런 동작을 어머나 여기 있는 값을 여기에 어떤 값을 넣게 되는 거죠. 제가 일부러 색상을 다르게 한 겁니다. 이게 좀 연하고 좀 진하고 좀 더 진하고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순수가 그렇단 말입니다. 자, 순수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얘가 1번이 되는 거죠. 먼저 값이 나온 제일 먼저 지정한 거고 두 번째 값 지정했고 세 번째 값 지정했고 네 번째 값 지정 다섯 번째 값 지정 됐죠. 다음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열한 번째 열두 번째 열세 번째 이 순서대로 값을 생겨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current index 우리 그리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리드 얘는 그리드라고 합시다. 그리드의 번호가 1번부터 해서 2번부터 해서 3번부터 해서 쭉 이어서 뭐 지금 우리는 150번까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150번 각각에 있는 값들을 위에서부터 값을 순서대로 정해오는 것이 아니라 얘가 0번이다.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여기 아니죠. 얘보다 15가 더 많은 그러니까 21번 되겠네. 쭉 내려와서 쭉 21번 여기 값을 정하는 거예요. 21번의 값을 90이라고 넣고 0을 넣고 그죠? 그리고 또다시 두 번째 값 넣고 세 번째는 그 다음 칸이잖아 여기죠? 여기에 값을 90이라고 넣고 다음이 뭐예요? 4번 이게 4번이네 네 번째네 네 번째는 한 칸 밑이죠. 그러니까 6번보다 15가 더 작은 없죠? 없으니까 끝내고 없고 그리고 옆에 있는 마지막으로 얘의 왼쪽에 있는 한 칸 작은 값이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90을 넣는 겁니다. 순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얘도 이어서 자기보다 15를 더한 어떤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 뭔가 값을 넣고 그런 다음에 또 자기보다 한 칸 많은 데다가 무슨 값을 여기다 90을 넣고 그리고 한 칸 작은 데는 뭐가 있으니까 땡 치우고 그죠? 그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하는 게 to do index가 일컬입니다. to do index는 이 순서대로 일이 진행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9번은 또 어떻게 되나요? 9번은 또 자기 주변에 얘 세 개의 값을 정해서 마찬가지로 또다시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고 그리고
10분도 마찬가지 반복을 하고, 11분도 하고, 색깔 넣어볼까요? 색깔 넣으니까 재밌네. 넣고, 또 넣고, 또 이렇게 넣고, 뭐 등등등등. 지금 순서는 틀렸습니다. 순서는 6번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그죠? 얘가 먼저 시작하고, 다음에 하고 해야 돼요. 그죠? 요렇게 하고,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번져 나가는 겁니다. 얘는 아니지. 얘가 되죠. 그죠? 자, 그 다음 단계는 또 어떻게 되나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또 요렇게 자기 주변을 요렇게 만들어 나가고. 그죠? 또 얘는 얘 만들어 나가고 쭉쭉쭉쭉쭉 해서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각 좌표가 다 차게 되겠죠. 좌표는 0, 90, 마이너스 90, 180, 넷 중에 하나의 값들이 똥똥똥똥똥똥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드를 다 채우는 겁니다. 여기 다 결과적으로. 어떤 거는 180 들어가 있을 거고, 어떤 거는 90 들어가 있을 거고, 어떤 거는 0 들어가 있을 것이고, 등등등 해서 이런 그리드 값이 딱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얘도 이 좌표를 보고 얘한테 오게 되고, 얘도 이 좌표를 보고 오게 되는데, 그냥 올 수는 없죠? 이걸 한번 뒤집어 줘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좌표는 여기서 빠져나가는 방향이잖아요. 여기서 얘의 방향, 여기서 얘의 방향, 여기서 얘의 방향이잖아요. 반대로 얘가 얘를 보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얘가 얘를 봐야 되니까, 방향을 뒤집어 주는 겁니다. 뒤집어 주기 위해서 180을 대주는 거예요. 각도에다. 이해되시죠? 자, 요렇게 해서 얘의 좌표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얘 좌표계. 얘, 정확히 말하면은 얘가 아니라, 얘가 우리 목적지예요. 우리 목적지 얘의 좌표계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다른 목적지가 있다. 그럼 목적지가 다른 게 있다. 얘는 2번입니다. 2번. 다 지울게요. 다 지우고. 자, 첫 번째 얘는 1번 목적지. 얘는 2번 목적지. 그리고 지난 에피소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3번 목적지란 말이에요. 각각의 목적지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각 셀이 어떤 셀이든 다 목적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이 경우 이 맵이, 이것이 맵이라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셀이 각각 150개가 있죠, 한 칸 한 칸. 따라서 150개의 좌표계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150개의 좌표계를 만들어서 그 좌표를 향해서 얘가 목적지면은 얘든 자동차들입니다. 자동차가 얘를 향해 갈 수 있는 좌표계가 있고 어디든 간에 그 좌표계가 어디든 간에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 지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도의 좌표계는 몇 개가 있을까요? 수십만 개 있을 수 있죠. 근데 수십만 개의 좌표계를 만들어내는 거는 순식간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이게 카카오 네비의 동작 원리예요. 알고 보니까 굉장히 단순하죠. 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기 있는 코드 제가 설명드린 것만 가지고도 이 부분은 좀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때는 언제든지 우리 스크래치 채팅방 있죠? 질의 답변 디스코드 채팅룸에 들어오셔서 질문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바로 답변이 나올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나머지 부분들 학습하시고 그리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